이번 선거 힘들어 보인다라는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점점점 위기감이 와요. 막 여기저기서는 박영선이 3다, 누가 나와도 안철수가 이기고 어떤 그 오세훈이 이긴다. 이거는 민주정이 문재인 대통령 집권 말기에 굉장히 위기감이거든요. 이런 것도 있지만 쟤네들이 진짜 노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샤이 진보예요. 제가 조만간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하지만 그들이 노리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보 진영의 위기감이 제가 봐도 이번 선거 힘들어 보인다라는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점점점 위기감이 와요. 막 여기저기서는 박영선이 3다, 누가 나와도 안철수가 이기고 어떤 그 오세훈이 이긴다. 이거는 민주정이 문재인 대통령 집권 말기에 굉장히 위기감이거든요. 이런 것도 있지만 쟤네들이 진짜 노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샤이 진보예요. 계속 문재인 정부를 까는 이유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문재인 욕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이렇게 싸웠던 민주 진영의 어떤 스스로들이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한 발짝 물러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 어게인 2000, 그 네. 당시에 7년이 되는 거예요. 걔네가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럴수록 당당하게, 이건 샤이 진보의 문제거든요. 점점점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복기를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2002년도 처음으로 정치인 팬클럽을 만들어서 당선시켰던 노무현. 근데 관련돼서 측근이 비리로 또 성추문 관련된 비리로 떨어지고 사저 문제로 아방궁을 짓는다고 얘기하고 대통령께서는 도저히 하다하다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면 너희들과 손잡고 하겠다 연정제의까지 했는데 국민들에게 더했던 거는 돈 벌려고 했었고 지방 내려가서 지방 권력을 하려고 했었고 거기다가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고 경제도 포기했다 나갑니다. 지금 그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들은 정권 뺏는 법을 알고 있고 개총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진보긴 한데 내가 노무현이나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답답해 라는 거를 갖다 집어넣으면서 어떻게든 주면서 민주당이 발벗고 나서 안 되니까 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흔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빠끼게 되는 게 정동윤 후보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힘도 써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번 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득권과 적폐들의 총공격이에요. 문재인 정부 집권 말기라고.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선거를 이기고 대선을 바로 자기네들이 잡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밀리면 그러니까 선거에서 최소한 서울은 이겨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둘다 이기면 본전이고요. 다행인 거는 지금 오세훈이 선전하고 있으면서 오늘 5시에 비전 발표회라는 걸 한다고들 얘기해 놨는데 오전에 김종인이 안철수를 심하게 깠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 열릴 확률이 높습니다. 오세훈이 조금 더 파죽지세로 올라가고 있다 얘기하고 있지만 안철수는 하다하다 안 돼서 윤석열과 간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은 소통이 될 리가 전혀 없다. 아무 연락도 안 하고 있을 거다라고 해가면서 야권도 단일화가 안 되고 분열 조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걸 해도 할까 말까 하는 분들, 4월 7일이 휴일이 아닙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투표하러 나가고 미리 사전 투표하는 것에서 4월 2일, 3일인가요? 주말에 금토 투표할 생각을 먼저 하시게 되면 높은 지지율로 완전히 예상을 깨고 박영선 후보가 당선이 될 겁니다. 요거 끝나고 나서 재보선 얘기 좀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보 진영이 위기감을 느끼되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이제 조중동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문재인 지지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토하는 세력들의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외면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가 당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이런 점에서는 이거 대단히 중요한 프레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1년 동안 앞으로 제 방송을 하면서 싸워야 될게 이거예요. 샤이 진보가 아니라 우리는 당당한 진보의 개혁 전사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샤우팅, 소리, 목소리 내는 진보 합시다. 쟤네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뻔히 알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신도시 그런 것도 다 그리고 윤석열 제가 얼마 전에 윤석열 3월 초에 사퇴한다고 방송을 먼저 제일 빨리 했더니 댓글이 되게 웃겼어요.
이분 너무 나가신 듯. 그 얘기 계속 나왔죠. 지난 댓글들을 보니까 이분 너무 나가신, 제가 윤석열 사무처 사퇴한다 그랬더니 이분 너무 나가신 듯 그런 댓글들이 좀 많았는데. 너무 앞서 나간다는 뜻이었죠? 절대 중요한 게 샤이 진보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절대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샤이 진보가 되면 안 돼요. 당당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가 돼야 된다는 그것을 잊지 않으면 뭐든지 해도 여러분들이 선거운동 자체를 위축시키거든요. 샤이 진보가 되면 선거운동 자체가 위축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